자, 이 시장이 워낙 안 좋다. 그래서 이런 와중에 정부는 계속 뭔가 시장을 규제하려고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숨 막힌다.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. 네, 시장이 살아날 조짐이 없다. 이런 말씀 드리면서 며칠 전이죠. 제가 그 16일인가요? 네, 그때 이제 그 DI라는 회사가 이제 뭐 우리 방 기자도 잘 아시잖아요. 뭐 싸이 테마주 엮여가지고. 근데 작년에 올해 떴던 테마주들이 다 거품이 꺼졌거든요. 네. 그런데 거의 DI만 살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DI는 세 번째 사상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느냐. 납득이 안 된다. 뭐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. 한번 16일이니까 일주일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싸이 아빠께서 하시는 반도체 장비 회사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아, 대단합니다. 싸이 테마주 이렇게 해가지고 15,000원까지 갔었는데 다시 한번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DI는 저렇게 끈질길까요? 자산 가치 대비 시가 총액은 아주 고평가고요. 자, 싸이 테마 시들시들하죠. 근데 주가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올 들어서만 240%가 오른 DI입니다. 그래서 업종별 대장주 주가 상승률 1위에 올랐어요. 디아이가 대장 1등주, 케이스텍이 의료 정밀 업종 내 2등주예요. 매출, 영업이익 순위 비교가 안 되죠. 근데 시가총액은 디아이가 거의 두 배예요. 네. 왜 그렇죠? 왜 그렇죠? 네. 황당하네요. 네. 16일 날 방송인데 그때 이제 한 12,000원 좀 넘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묘하게 어제 오늘 인도발 이 신흥시장 금융시장 혼란의 영향인지 어제 오늘 하한가를 나갔습니다. 예. 뭐 그 맞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. 그럼요. 지금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. 빠지는 거를 뭐 그래서 제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절대 아니죠. 다만 예. 표에서 비교했던 대로 KC텍은 DI만큼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. 훨씬 더 DI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그 표가 말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오늘 한 3.8% 정도 빠지고 있는데 DI가 하한가를 가는 거에 비하면 뭐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DI 막 전고점 향해 가니까요. 뭐 나 오늘도 벌었다 막 네. 게시판 가보면 막 난리입니다. 난리. 내일은 또 얼마나 벌까? 근데요, 하한가 가고 이러면요, 못 팔아요. 그렇죠. 네. 이런 종목들이 또 특히 이제 단타 매매가 좀 많이 몰리는 종목들인데. 그러니까요. 단타도 이렇게 일반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이 주시장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틀렸겠지만 이 수십억 갖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네다섯 분 같은 종목에 몰리면은 하루에 뭐 한 2-300억씩 뭐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종목이라 그만큼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또 폭발적이긴 합니다. 또 테마에 붙으면 네네. 그렇군요.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까 그 차트 본 것처럼 이제 위에 올라갔다 침 맞고 내려오는 형태들이 많죠. 그런 종목들이 그 상태가 대부분은 이제 그 단타 이렇게 좀 크게 하시는 좀 큰손 단타 하는 분들이 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부분 종목 그 위치쯤에서 네. 뭐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하고, 이제 수익률만 따지면야, 뭐, 비교할 바가 아닌데, 그만큼 리스크가 좀 크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떻지 네. 않나. 펀드 매니저들 가끔 좀 보면은, 펀드 매니저들 중에 좀 수익 꾸준히 좀 잘 내시는 분들은, 이렇게 그 테마 종목 같은 거라기보다는 자기 주변 생활에서 그러니까. 밥솥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뭐, 그런 종목 좀 찾아가고, 전통적인 그 투자 기법, 그런 이제 투자 원칙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거래량이 네 어느새 1,000만 주에 다다르고 있습니다. 자, 뭐 게시판 보니까 개미는 팔고 세력은 사고 작전 개시 아주 난리가 났네요. 진짜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현 주소입니다. 현 주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딱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. 갈 길은 멀고 변화는 참 더디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.
그런 차원에서 네, DI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자, 게시판 사연 보겠습니다. 하나마이크론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? 하나마이크론 3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. 우량한 자회사인 하나모트리오즈도 곧 상장한다는데요.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도 될까요? 네, 뭐 이런 게시판 사연이었습니다. 궁금하게 좀 느껴지나요? 제가 읽으니까. 네. 자, 이 반도체 패키지, 그다음에 반도체 테스트 회사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뭐 방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자회사인 하나 실리콘 이름을 하나 머티리얼즈로 바꿨는데요. 이제 지분 55% 가지고 있거든요.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. 네. 오늘도 보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10월 늦으면 11월 연내에는 상장을 하겠다. 지금 거래소 절차는 거의 끝났거든요. 다. 네네. 승인까지 받은 상태죠. 네. 네. 그래서 뭐 한 130억 정도까지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거 되면 이제 좀 뭐 하나 모멘트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 적자 전환했고 올해 1분기도 적자가 났는데 턴어라운드 언제 할까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요 보니까.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더니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좀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. 그렇게 대단하게 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또 3분기도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한데 글쎄 여름철 매출이 그렇게 기대만큼은 뭐 확 살아나지 않고 있다. 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반도체 쪽이 아직은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들리지 않더라고요. 보니까 네. 그래서 그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다 이런 거 있습니다. 자 동종업종인 자 하나 머트리얼즈 주주 현황 잠깐 보겠습니다. 상장하는 하나 머트리얼즈 뭐 일본에서도 지분이 좀 있고요. 네 서 대표도 좀 있고 아 마이크론이 오늘 분석을 한 마이크론이 55% 가지고 있습니다. 자 동종업종인 STS 반도체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STS 반도체가 훨씬 더 큰 회사예요. 큰 회사고 네, 두 배 정도의 사이즈인데 시가총액 저런 거 봤을 때 같이 좀 적자가 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흑자가 돼서 하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경기가 아직 그렇게 많이 살아남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반준환 기자 그동안 네. 애쓰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